안녕하세요. 먹는TV의 봄이다입니다. 네, 오늘 먹을 것은 피커즈에서 보내주신 속보이는 매콤 육즙 김치만두와 갈비만두를 먹으려고 하는데요. 제가 요거를 이미 먹어봤거든요. 네, 이게 여기 써먹는 게 가장 맛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귀찮아가지고 그냥 여기 적힌대로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 먹었거든요. 그래도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써먹는 거는 지금 처음 먹는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김치만두. 만두피가 쫄깃쫄깃해요. 갈비만두. 이게 다른 만두에 비해서 갈비만두에 양념이 되게 진해요. 말 그대로 매콤해요. 딱 매콤한 정도? 맛있게 매운 정도? 네. 입안이 살짝 매콤해지는 정도? 살짝 매워요. 혀가 쌓여야 되는 매운맛? 와,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잘 먹네. 확실히 매워요. 네, 오늘 피커즈에서 보내주신 속보이는 김치만두, 갈비만두를 먹었는데요. 너무너무 맛있었고요. 사실 저는 며칠 전에 전자레인지에 한번 데워 먹어봤는데,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면 이렇게 만두피가 쫄깃쫄깃하지는 않아요. 전자레인지에 데우면. 근데 좀 약간 그런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만두피가 좀 부드럽게 이렇게 익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자레인지 돌려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, 만두피 쫄깃쫄깃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쪄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둘 다 너무 맛있어요. 네, 오늘도 맛있는 한 끼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